대략 한네 분, 네 분, 네 분, 네분 정도로 이렇게 좀 돌아 앉으셔갖고 오늘은 좀 같이 할수 있으면 할게요. 거기는 세 분, 세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로마 키트라는 거 드렸잖아요. 선생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 네분 하고, 뒤에 세분 하고. 예. 자, 번호가 써 있습니다. 번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뚜껑 열어쳐갖고 나중에 다른 거를 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도 한세 분? 세분 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 분, 세 분씩. 네. 한 분은 앞에 보시고, 한 분은 뒤에 보시고. 네. 아니면 여섯 분이 다 하셔도 괜찮고. 자, 지금 그, 저 용기 안에요. 하나의 좀 독특한 향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두 가지 말씀드리는 게 인공향입니다. 실제 향이 아니라서요. 여러분들이 그냥 실제로 느끼는 향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만들어 놓은 지좀된 향이라서 변질이 된 경우도 있어요. 자, 뚜껑을 열어서 치약에 있는, 향을 맡아보시고 이게 무슨 향이다라고 맞춰보시는 건데요. 자, 주의할 점 하나. 자,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향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코에 대고 한 3초 있으면 확 마비가 돼버립니다. 예, 1초만 맞고 빼시고 다시 맞히고 빼시는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대부분 다 맞는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후레쉬를 시킬 거를 좀 갖고 계시다가 향을 맡으시고 빼시고 자, 뭔지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거를 옆에 사람한테 확인 한번 시켜보시고 옆에 분도 확인해서 3분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받으신 번호의 향이 뭔지를 적어보시고 같이 잠깐 토론해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잘 관리하셔야 돼요. 네. 너무 가까이 맡으시면 이렇게 진짜 좀 마비돼요. 네. 좀 어떠세요? 그냥 구별 잘 되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 뭐지? 약간 버터향 같은데. 버터 향도 나긴 하는데 약간 부정적인 향 비슷한. 네. 그러네요, 진짜. 예. 구별 잘 돼. 다른 분 것도 한번. 네. 아, 지금 맡아놨거든요. 약간 고소한 향. 네. 네, 좀 약하죠. 네. 선생님 어떤 거? 이거 선생님 거고요. 요거는 좀 거의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그죠? 네. 자, 1분 더 드릴게요. 선생님 어떤 거? 쓰셨어요? 네.
너무 오래 맡고 계시면. 예. 표현하기가 좀 나네. 자, 이제 좀 정리할까요? 네. 자, 이제 마음을 좀 정해주세요. 네. 자, 요거는요, 요 아로마 키트는 우리나라 업체에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저 식품 가공하는 업체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지가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아로마 키트가 한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프랑스 게 제일 좀 비싸요. 이제 그거는 좀 들고 다니기가 좀 어려워서 오늘은 요걸 갖고 왔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거기 정리 좀 해주세요, 이제. 네. 여기서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기가 맡은 향이 몇 번인지 얘기해 주시고, 무슨 향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9번. 9번, 체리. 정답. 야, 이거 이렇게 처음부터 맞추기 쉽지 않은데. 예. 다른 분도 똑같이 체리라고 느꼈어요? 예, 예. 선생님. 저는 46번이었는데. 46번.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요거 약간 스모크예요. 예, 예. 약간 구운 향, 이런 거. 53번. 네. 향나무. 좀 비슷한 향이긴 한데요. 요건 후추향이에요. 53번. 네. 잠깐만요. 여기 먼저. 네. 선생님. 6번. 바닐라. 6번. 살구에. 네. 뒤에, 선생님. 27번. 아. 27번이 좀 부정적인 향인데, 등유향이에요. 등유. 예. 그러니까 와인에서 나는데 좀 부정적인 향. 예. 도대체 둘이서 선생님. 네. 아, 39번인데 저도 아까 맡아봤는데 요게 유칼립투스라고, 예, 그 뭐죠? 코알라들이 먹는 이파리인데 어떤 와인들에서는 요런 향들이 좀 많이 나요. 예. 그리고 이쪽. 네. 23번. 네. 누룽지 맛이 나. 누룽지? 전혀 다른데. 23번은 아카시아예요. 예. 선생님, 몇 번이에요? 그래도 한번 하나 찍어보세요. 12번? 29번. 그래도 하나. 흑설탕 같이. 아, 예, 예. 꿀이에요. 예. 그 중에, 그냥 꿀은 여기서 하나만 돼 있는데, 원래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 뭐, 마노카 꿀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요건 그냥 꿀이라고. 네네, 그쵸. 예. 12번. 앵두. 앵두 비슷한 리치. 예, 아까 얘기했던. 네. 38번. 아, 예. 둥글레 비슷한 향이긴 한데요. 토스트. 토스트. 예, 그러니까 빵 구운 향. 예. 그 다음 선생님. 14번. 그래도 한번 맞춰보세요. 아까 좀 두드러진 향이 났는데. 예, 요거는 청포도예요. 청포도, 예. 선생님은? 21번, 복숭아. 복숭아 좀 비슷하긴 한데, 라즈베리. 네, 네. 예, 선생님 몇 번이에요? 51번은 뭐예요? 51번. 바닐라. 바닐라 비슷한데, 감초예요. 감초예요? 예, 감초. 34번. 58번, 34번. 34번 땅콩잼 비슷한데요. 아몬드. 아몬드. 예. 네, 썼어요. 아몬드 선생님. 땅콩잼.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찍어 보세요. 다른 분이 좀 같이 그러면. 선생님 거 58번? 네. 카라멜 버터만. 58번은 치즈인데. 치즈예요? 예. 네. 뭔가 캐캐하면서 뭔가 잔금이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17번 파인애플. 정답입니다. 예. 선생님은? 저는 3번. 3번. 레몬향 로즈마리. 아, 비슷한데, 라임이에요. 라임이에요. 예. 아~ 예, 초록색 나는, 예. 31번. 선생님, 예. 저 17번 했었는데,
17번. 아, 17번 파인애플이 42번. 네. 흑. 예, 흑 정답. 예. 마지막 선생님. 제가 아, 42번. 하나 빠졌는데? 31번. 매주 훈제향. 카카오예요. 카카오요. 예, 이 향이 좀 변질됐나 봐. 잠깐만요. 아, 이걸 잘 모르겠네. 아, 카카오. 예, 카카오라고 생각하고 맡으면. 네, 네. 자, 뚜껑 다 닫아주시고요. 자, 정답자 3명 있었어요. 아까 누구 쳤죠? 선생님하고 뒤에 두 분. 예, 흑향하고 파인애플. 예. 이렇게 정답이 잘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예, 요 향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냥 눈 감고 향을 맡으면 더 잘 안 맡겨져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내 생각이 맞았는데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향이 비스무리한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향이라고 맡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 향일지 아니면 다른 게 좀 섞여 있는 향일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향도 인공적으로 만든 건데요. 그 향이라고 얘기하고 맡으면 아 그런가 보다가 되는데 실제로 그 향을 맡아보면은 단독적으로 그 향을 맡아본 적이 잘 없거든요. 근데 칙 같은 거는요. 아, 칙이라고 얘기했는데 흙이라고 맞추신 거는 칙의 흙이 굉장히 강하게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파인애플도 좀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렇고 선생님 뭐였죠? 체리. 예, 잘 맞추셨어요. 예. 다른 분들도 잘 해주셨습니다. 그거 뚜껑 잘 닫아서 나중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향미 평가하는 거 요거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이트는 눈높이, 레드는 45도 아래로 보는데 종이에다가 글자를 비춰서 보시면 되시고요. 예, 와인 눈물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이세요? 예, 이게 와인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좀 더 점도가 있는 와인들은 이런 식으로 잘 보이게 되죠. 보통 이 눈물은요 글리세린이나 당도 얘기도 하는데요 압도적으로 알코올 때문에 생깁니다. 알코올이 높으면 높을수록 눈물이 더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보이게 되는. 예. 자, 보시면 이게 화면에 잘 안 보실 수 있는데요. 요거 와인하고 요 와인 차이가 보이세요? 요거는 테두리가 여러 개가 있죠. 예, 오래된 와인일수록 이렇게 오렌지빛 띠들이 생기는데 오렌지빛 띠들도 층층이 생깁니다. 예. 우리 저 그랑코또에서 와인 드셔보시면요. 약간 기울여 보시면 한 두 개층 정도가 보여요. 거기는 와인이 오래된 와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인보다는 오래된 외국 와인들이 이게 좀 더 두드러지게 잘 보입니다. 자, 화이트는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색깔이 진해져요. 예, 더 호박색이나 골드 쪽으로 가게 되고요. 레드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맑아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영한 와인들은 이렇게 진하고요. 진하다가 점점점 색깔이 이렇게 분화가 되는 느낌들이 들어요. 지게 돼 있어요. 자, 이게 화면이라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화이트예요. 화이트에 보시면은 요거는 레몬색. 이거는 골드. 요거는 엠버라고 해서 호박색. 그리고 요거는 레몬 그린이라고 해서 약간 아까 그린 얘기했었죠. 그린빛이 좀 돈다라고 하는 레몬색 정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로제 와인이에요. 요게 이제 핑크. 요건 점점 진한 핑크고요. 요거는 연어 색깔, 예, 살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건 오렌지, 로제 와인도 색깔이 다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레드도 보면요, 퍼플이 있고 루비가 있고 가넷이 있고 타우니가 있어요. 이건 약간 바랜색 비슷한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좀 더 맑은 느낌, 그렇죠. 레드 와인도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되는데요. 오늘 우리 레드 와인은 무슨 색에 가까울까요? 아, 예. 제가 보기에는 퍼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색깔 자체가 보라색, 예, 강한 색깔이 나고요. 요건 약간 좀
산화가 됐거나 좀 오래된 와인의 느낌이 날 때 타운이라고 하는데 주전 강화 와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색깔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색깔을 보시면 화이트는 이런 정도로 구별을 하고요. 지푸라기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제는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합니다. 약간 동색, 오렌지, 레드는 퍼플, 루비 레드, 딥 레드, 레드 브라운, 마호가니, 브라운, 진한 정도를 얘기할 때 이렇게 하죠. 이걸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정도로 층층이 색깔이 진다라는 것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로마하고 부케. 되고요. 자, 입으로 마실 때는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되겠네요. 예전에 혀의 지도라는 거 있잖아요. 혀가 이렇게 있으면은 앞쪽이 예, 단맛. 예, 양쪽이 기억 안 나시죠? 예, 신맛. 네, 이쪽이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 다 느낀다. 이거 다 뻥이랍니다. 예, 아니래요. 혀 전체적으로 미래가 다 골고루 퍼져 있고 신경세포들 모든 거에 맛을 다 구별하는 게 있대요. 근데요, 저는 진짜 이런 것 같아요. 배워서, 어렸을 때 배워서 그런지 실제로 끝에 다음에는 단맛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뒤에 가서 더 쓴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와인잔도요, 만들 때 혀의 어느 부분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요. 와인잔에 따라서 맛이 다르게 느껴져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느끼는 분위기나 그날의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서 와인잔에 따라서 다 다르게 느껴져요. 우리가 이 저 스파클링 와인잔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고개를 숙이고는 못 먹어요. 반드시 고개를 제끼고 먹어야지 와인이 입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거를 다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게 와인잔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침이 어디서 나오느냐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똑같이 미래가 있다 하더라도 입에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런 느낌은 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래요. 네, 과학적으로 밝혀졌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태양계 행성이 8개만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명왕성은 아니랍니다. 예. 천왕성, 해왕성까지만이고 명왕성이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게 무슨 뭐 이렇게 번호로 이제 다시 바뀌었더라고요. 뭐 그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은하철도 999에서 철이 어머니가 명왕성에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명왕성은 예, 언제나 태양계 9번째 행성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과학적으로는 아니랍니다. 예, 이것도 과학적으로는 아니랍니다.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그런지 계속 진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와인잔이나 어떤 그 입안에 와인이 들어올 때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맥주잔에다가 와인 드셔보시면요. 진짜 와인 맛 제대로 안 납니다. 예, 진짜 그래요. 저만 그럴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와인을 많이 먹어본 사람들은요. 맥주잔에 먹어보면 그 와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와인이란 것은 얇은 유리잔에 마셔야만 맛이 제대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편견에 많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안에 떨어지는 정도나 이런 둔탁한 부분이 다르면은 다른 걸로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꼭 비싼 와인잔이라기보다는요. 와인은 투명한 유리잔에다 드시는 게 가장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그 즐거움을 극대화시킨 거기 때문에 즐겁게 먹을 때는 뭐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컨디션이나 주변의 소음 정도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맥주잔을요. 그러니까 맥주잔에다가 와인을 먹을 집에 조용할 때 먹는 거하고 시끄러운데 소주집에서 먹는 거하고는 또 맛이 달라져요.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와인 글라스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볼게요. 네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입이 닿는 립 부분, 그 다음에 제일 뚱뚱한 볼 부분,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 그 다음에 바닥 부분 이렇게 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밖에서 그 건배를 하게 될 때는 이렇게 잡고 건배를 하게 됩니다. 주로. 근데 외국 사람들, 특히 이제 뭐 엘리자베스 왕이나 오바마가 와서는 이렇게 잡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잡는 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테이블 위에서 만찬을 할 때 잠깐 일어서서 잡는 정도는 이렇게 잡아도 굳이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잡으면 뭐 에티켓에 어긋난다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서 있는 파티 있잖아요. 스탠딩 파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래 잡고 있으면 실제로 체온이 와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밑에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 잡고 있으면 손이 되게 아파요, 진짜. 예. 그래서 두 번째 적인데, 잡을 때 이렇게 안 잡고요. 이렇게 잡아주면 훨씬 더 손의 피로도가 덜 합니다. 건배하시기에도 예, 좋고요. 예. 예. 한번 잡아보세요. 예. 예. 좀 안정감 있죠? 예. 좀 그렇죠. 예. 자, 저는 그래서요, 그 스탠딩 파티라기보다는 테이스팅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잡는 게 훨씬 편해서 위에 손가락 두 개 얹고 이렇게 잡으면 훨씬 더 피로도가 덜해요. 그럼 계속 들고 있어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와인의 에티켓이라고 하는 부분은 꼭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프랑스에서 정찬들을 즐길 때 대략 귀족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응대를 해주면 좋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지만요. 실제로는 그 요즘도 현대적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비즈니스도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지켜줄 수 있는 부분만 지켜주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글라스를 여러분들이 집에 구매를 하시거나 와인 드실 때는 조금 구별을 해서 드시면 좀 더 와인을 즐겁게 마실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요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레드 잔이고요. 요거는 화이트 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흔히 샴페인 잔이라고 얘기하죠. 스파클링 와인 잔. 그리고 레드 와인을 좀 더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볼이 넓은 튤립형 잔에다 드시게 되는데 왼쪽을 보르도형 잔, 오른쪽을 부르고뉴형 잔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지역을 크게 구분을 해서 보르도형의 와인이 있고요. 보르도형 와인은 우리 품종할 때 나왔는데요. 카베르네 쇼비뇽이나 멜롯을 위주로 블렌딩을 합니다. 여러 가지 품종이 섞여 있어요. 부르고뉴는요. 피노누아 하나만 가지고 만듭니다. 종류가 좀 많이 다르죠. 피노누아는 꽃향이나 바이올렛 향 이런 향이 확 처음에 많이 나요. 그러니까 향을 발산시키기 위해서 넓은 향에다가 주로 따라서 마시고요. 향을 굉장히 즐기면서 보르도형 와인은 묵직한 맛이 좋기 때문에 향이 금방 날아가지 않고 오랫동안 잔에서 돌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목한 형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잔이 그리고 잔에서 와인이 오래되면 될수록 한 30분에서 1시간 되면은 향이 자꾸 변해요. 변하는 것도 즐길 수 있도록 향을 빨리 안 내모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와인잔을 사실 거면요. 우리 와인잔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좀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와인잔을 사실 때는 다이소 같은 데서요. 사시면 좋습니다. 3,000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3,000원짜리 와인잔도 괜찮아요. 그리고 와인잔은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예. 설거지하다 깨고, 닦다가 깨고, 부딪히다가 깨고. 자, 그렇게 깨고 나면은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잔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와인잔도요. 비싼 거는 되게 비싼 것도 많아요. 한 뭐, 몇십만원짜리 또 있습니다. 한 잔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좋은 와인잔에다 마시는 거를 굉장히, 예, 이렇게 뭐, 굉장히 큰 즐거움을 여기는데요. 여러분한테는 예,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고 나서요. 그 잔이 좋은 이렇게 많이 드시게 되면요. 그다음에는요. 더 좋은 잔을 사시기보다는 종류가 다른 와인잔을 한번 사 보세요. 처음에 레드를 사셨으면요. 다음번에 사시면 아마 화이트 잔, 그 원래 있던 잔을 화이트로 쓰시고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잔을 레드로 쓰시면 되세요. 화이트 와인잔은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화이트 와인은 좀 더 차게 먹는데 차게 먹을 때 외부 온도의 영향을 좀 덜 받으라고 조금 더 두꺼운 잔에 쓰는 경우 있어요. 집에 와인잔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두꺼운 거를 화이트 와인잔을 쓰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두 개 하고 나서부터 좀 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뭘 사냐면 요거를 사시면 되세요. 자, 요건 안 사셔도 돼요. 보통 스파클링 와인을 이렇게 프로모션 할 때 잔 두 개 정도 들어있는 세트를 사시면 자연스럽게 예, 사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이제 구비가 됐다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서 와인을 꽤 드시는 분들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사시게 되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시게 된 겁니다. 예, 이제는 막 구별을 해서 마셔야 돼요. 저는 근데요, 모든 와인을 요 잔에다 마셔요. 예, 맥주도 이 잔에다 마십니다. 예, 예, 스파클링도 이 잔에 마셔요. 좀 이렇게 매니아들은요, 스파클링 와인이야말로 이런 데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는 스파클링 와인은요, 따라서 이 기포가 올라오는 거를 보기 위해서 길게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여기는 길게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 잔이 훨씬 더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요. 개인의 취향입니다. 이거는 절대 그래요. 저희 집에도 요 네 가지 종류가 다 있습니다만 저는 이 잔만 씁니다. 예. 요 잔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집에서 여기다 따라 마실 일이 잘 없습니다. 맨날 혼자 먹기 때문에 여기다 마셔도 괜찮아요. 맥주는요, 잔이 다 다르죠. 예, 회사마다 잔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잔에 먹어야지 그 맥주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예, 기네스는 기네스 전용잔에 먹어야 되고, 예, 저 호가트는 호가튼 전용잔에 먹어야지 맛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요. 두께하고 어떤 거품이 올라오는 정도하고, 와인도 종류에 따라서 제대로 잔에 마셔야 제일 맛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길이가 길거나 짧다고 해서 그 비싸거나 저거 하진 않는데요. 짧으면 짧을수록 잔 자체가 작아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작은 잔은 그 전용 그 시음잔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한 반 정도 길이로 해놨어요. 근데 그 손잡이가 작으면 잡기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식을 먹기 위한 거는 그 정도 길이로 다 해놓습니다. 비싼 와인잔이 더 긴 경향은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심이나 이런 걸 맞출 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비싼 잔은요, 주로 사람이 이렇게 그 불어서 만들고요. 저렴한 잔은 다 기계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동굴 레스토랑에 그 아주 비싼 잔을 그 산 적이 있어요. 십몇만 원짜리 한 잔에. 그래서 이제 아주 그 VIP를 올 때 쓴다고 했는데, 잔을 사서 바로 이렇게 딱 들여놓을 때 저희 직원들이 닦다가 부러뜨렸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만지지 말라고. 저 혼자 다 닦고 이랬습니다. 예, 한 잔 깨진 채로 그대로 있어요. 되게 좋은 잔들은요, 되게 얇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입에 닿는 느낌이 얇게 만들어야 좀 더 와인하고 직접 닿는 느낌이 가깝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꼭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싼 잔일수록 되게 얇고요. 그러니까 다루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닦거나 이렇게 핸들링 하는 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실 때, 잔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 주시는 게 와인을 사시는 게 돼요. 예,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드시면 그 와인 값이 보통에 사시는 것보다 1.5배 이상은 비쌉니다. 그거는 잔에 대한 핸들링 값하고 그거를 다 핸들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좋은 잔을 놔두고 와인을 마시기가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런 거를 누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절대로 비싸지 않습니다. 크리스탈 그러니까 조각돼 있고 막 문이 들어 있는 네. 아니요. 유리의 어떤 저기 그 공 예, 그거 차인데 보통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하면요. 네. 이런 유리잔 말고 가공이 좀 돼 있는 거를 크리스탈이라는 네, 얘기를 예. 네, 네. 이렇게 막 이렇게 그 파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는 예, 좀 다른 이제 요리를 드실 때는 괜찮은데요. 와인은 그거보다는 그냥 밋밋한 유리잔에 드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에도요, 저희 부모님이 쓰시는 저 와인잔은 다 이렇게 조각되어 있고, 좀 뭔가 문양 들어가 있고, 이쪽 깎여 있고, 이쪽 깎여 있고, 이런 건데요. 와인이 안 보입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 와인을 음식으로 드실 때는 밋밋한 잔이 훨씬 더 좋고요. 대신 어떤 그 손님들을 접대하거나 어떤 약간 격조 있는 모임을 하거나 이럴 때는 꼭 음식의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걸 쓰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 영화를 보면요. 80년대 영화 있죠. 가끔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꼭 그런 잔에다가 와인을 마시고 있어요. 옛날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용기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즘에는 조금 더 음식에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문양이 없는 이런 잔들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예. 근데 이게 무늬가 가생이 다 있잖아요. 네네. 예, 예. 그렇게 되어져서 장롱이. 아끼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거 막 쓰시다가 깨도 지금은 괜찮아요. 예. 아니 아낄 게 아니라 술을 안 먹어요. 거기는 물 마셔도 맛있어요. 저희는요, 우리 집에 저기 와인은 저 혼자만 마시는데 와인잔은 애들이 많이 써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무게 중심이 좀 맞은 거. 제가 와인을 마시고 있으면 자꾸 마시려 그래갖고. 애들한테는 그 와인잔에다가 물을 줍니다. 예, 그럼 자기들도 분위기 재면서 먹는데 거기다 주로 포도 주스 같은 걸 주는 경우는 많이 있죠. 예, 저 얘기했죠. 저희 큰애가 그 제가 뱅쇼를 만드는데 뱅쇼에다 알코올을 남겨서 만들거든요. 걔가 그거 한번 마시고 밤새도록 주정을 해갖고 예, 큰일이 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장모님이 크게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애한테 술을 먹여서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중얼중얼중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얼굴 시뻘개갖고. 예,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와인 공부를 예, 시키고 있습니다. 예, 부르고뉴 와인잔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예, 레드 와인잔은 예,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가끔 레스토랑에서요, 그 프로모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개의 와인잔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이래서 보르도형 와인잔에다가 또 이제 뭐 다른 또 오모카 와인잔이 또 딴 게 있어요. 이게 아주 비싼 화이트 와인잔이라고 해서 넓적한데 입구가 되게 좁아요. 이런 것도 있고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튤립형의 뭐 부르고뉴 잔이 있고 같은 와인을 이렇게 다 따로 마시면요.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 한 10분 지나고 20분 지나면 맛이 다 달라져요. 예, 어디가 제일 맛있을까요? 예, 어떻게 그 잘하세요? 예. 예, 향이 안 날아가고 있다 보니까 20분, 30분 지나면 여기 와인이 제일 맛있는 걸로 느껴지는 또 그런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가끔요, 제가 어디라고 자꾸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이런 빌딩에서 이런 행사들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 꼭 가서 모임하고 합니다. 와인잔은 어떻게 보면 사치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드실 때 좋은 그릇이나 이렇게 깨끗한 그릇에 드시면 되게 음식이 맛있어 보이잖아요. 와인도 아주 정갈한 잔이나 깔끔한 잔에 드시면 훨씬 맛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우리 와인잔도 되게 좋은 거예요. 할인에 할인 받아서 5,500원에 샀어요. 원래는 만 원 정도 되는 와인잔입니다. 자,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테이블 매너는요. 두 번, 세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옥죄거나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매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에티켓을 지키시면은 요 내용들은 거의 다 아시는 내용들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와인은 항상 남자가 오픈한다. 자, 요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지금은 여자 소믈리에도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꼭 원칙이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상식적인 부분에서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와인 매너나 에티켓이라고 하는 거는요. 프랑스의 일반 가정집에 일요일날 점심 식사를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런 에티켓들이 주로 돼 있는 경우들이에요. 프랑스나 프랑스가 특히 더 그런데요. 귀한 손님은 절대 밖에서 대접을 안 합니다. 집으로 불러서 집에 그 집에 내려오는 가정식 비법 있잖아요. 고기를 어떻게 조리고 어떤 양념을 넣고 어떤 걸 하고 이런 가정식으로 제대로 된 요리를 대접하는 게 프랑스에서는 가장 좋은 손님 접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리를 주로 누가 하죠? 여자가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는 뭐 해야 되냐면 술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바삐 그 부엌에서 음식을 하는 동안 남자는 뭐 하냐면은 그 음식이랑 어울린 술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술에 대한 부분을 다 점검을 맞춰놔야 됩니다. 그래서 술은 항상 남자가 오픈해서 준다. 왜? 여자가 바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했어요.
남자가 요리한다. 요즘 셰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자분이 오픈을 하시거나 그날의 병권을 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얘기하는데 같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나 혹은 프랑스의 그 어떤 가정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때 와인은 항상 제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드리는데 잔이 비었어요. 잔이 비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 저도 크게 결례를 한 거고요. 잔이 비었는데 저 사람이 안 주네 하고 여러분이 잔을 들어서 자기 잔에 따랐었다. 그것도 큰 결례가 됩니다. 예, 반드시 그날의 병권은 그 집의 호스트가 잡고 있어요. 예, 그리고 와인은 보통 레스토랑에 가면은 오픈해놓지 않잖아요. 미리 주문했다 하더라도요. 근데 가정집에서 모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오픈을 해서 상태를 확인해놓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의 와인이 혹시라도 뭐 레스토랑이야 와인이 잘못되면 금방 가서 바꿔주면 되지만 집에는 그렇게 와인들 많이 놔두지 않잖아요. 그리고 귀한 손님이 왔는데 와인 내놨는데 그게 만약에 코르크가 상해 있다 이러면 굉장히 결례가 되기 때문에 미리 오픈을 해서 그런 그 좀 문제가 되는 와인이 있는지 미리 다 확인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호스트가 와인 상태를 체크한 다음에 순서에 맞춰서 손님들한테 주게 됩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서양식 하면은 3코스나 4코스 정도를 먹잖아요. 에피타이저 먹고 샐러드나 수프 먹고 메인 요리 나오고 디저트 먹고 원래 프랑스식은 7식이나 8식 정도가 됩니다. 메인만 3개가 돼요. 예, 닭고기 먼저 먹고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를 먹고 메인만 3개 먹고 앞에 뒤에 합치면 한 10개 가까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레스토랑 중에서도 프렌치를 정통으로 하는데도 한 7이나 8코스 정도만 해놓지 10코스, 12코스로 넘어가진 않아요.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요. 그 10코스, 12코스를 다 와인을 매칭해서 다 먹어요. 그러니까 식사 한번 할 때 와인을 보통 10잔에서 12잔 정도 드시게 됩니다. 점심 식사를 오래 해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예, 합니다. 먹고 또 먹고. 예. 처음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면은 맨 먼저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그 집의 남자예요. 남자가 손님 접대를 먼저 합니다. 거실에 데리고 와서 처음으로 꼬냑을 먼저 먹여요. 꼬냑이나 혹은 스파클링 와인을 먼저 먹은 다음에 담소를 나누다가 부엌에서 준비가 끝났다 하면은 그때 이제 같이 이동을 해서 식당으로 가게 되는데 식당 자리에 다 자리들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 누가 앉을까요? 주인이 앉을까요? 네, 손님이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시겠죠. 그날에 주빈이 있으면 주빈 부부를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고요. 맞은편에 그 다음 주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앉고요. 자, 와인을 드리는 순서도 대략 그 순서에 맞추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60세 남자분이 있고 그 부인이신 예, 그 뭐 한 50, 뭐 6세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고요. 여기에 30세와 25세 남녀가 있습니다. 자, 여기 70세 여성분이 있었어요. 자, 누구를 제일 먼저 와인을 줄까요? 60대 부부. 제가 메인 주빈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보통 예우상에는 제일 많은 여성분을 제일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 순서대로 주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남성을 나이 순서대로. 자, 소믈리에들은요. 대회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시면 테이블을 한 6바퀴 돌아야 돼요. 예, 보통은 이제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이렇게 하는데 시험 볼 때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여기 드리고 여기 드리는데 만약에 거꾸로 앉아 계신다. 한 바퀴 돌고 또 와서 여기서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또 와서 여기 드리고 네네 그렇게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보면은 이렇게 되게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서빙할 때 안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 드리다가 일로 갔다가 이쪽 갔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요 메인 주빈이 계시는 경우도 그렇지만 연장자분이 계시면 그분을 먼저 드리는 것이 조금 맞고요. 아주 포멀한 자리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부터 먼저 드리는 게 맞겠죠. 그리고요 중요한 부분 하나. 자, 내 잔에 와인 따라졌다고 나 혼자 쿵쿵거리고 혼자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 받고 나서 주빈이 건배사를 한번 해요. 아, 건배사 한번 해주시죠. 이러면은 이 사람이 하거나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양보해서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길게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죠. 식기도 오래 하면은 하나님도 예, 화내신다고. 짧게 하고 그 모임에 맞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친목을 위한 거였으면은 아,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의 건강과 뭐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짧게 해주시면 되지. 꼭 세 마디 해갖고 뭐 어디를 찾아보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센스 있는 분들은 그냥 그 모임에 잘 어울리는 친목 모임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어떤 목적에 따라서 모였다. 그럼 그 목적에 잘 성취되도록 우리 같이 기원합시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건배는 한 번만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누구도 하고 김부장도 하고 김차장도 하고 이렇게 안 해요. 예, 한 번만 하면은 그 모임이 그냥 시작이 잘 되고 이런 거지 누구도 와서 건배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좀 너무 이렇게 격식이 이렇게 형식적인 모임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게 또 독특한 문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인을 받을 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따를 때 그 자리에 놓고 계시면 다른 사람이 잘 따라주시게 돼요. 딱 보기에 너무 처음 따르시는 분 같다 정도가 되면요. 잔을 그 가까이만 조금 밀어주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원래는 자기 앞에, 오른쪽 앞에 놓여있는 자리에 그대로 놔야지 따르시는 분이 정확하게 따를 수 있게 되고요. 안 그래도 따르는 것도 불편하고 이렇게 제대로 따르는지 신경 쓰이는데 잔을 들고 있으면 훨씬 더 불안합니다. 예. 옮겨주시면은 배려해 주신다고 하지만 생각하고 오는 사람한테는 다시 조준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놓고 두시면 되세요. 자, 한 가지 에티켓 지켜주시는 거. 따르고 있을 때 그 따르는 거를 잘 봐주세요. 그냥. 예, 특히 본인보다 연장자거나 좀 연배 드신 분이 따라주시면 그건 굉장히 송구한 거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하고 잡담을 하고 있거나 담소를 하고 있으면 조금 결례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 해주시는 거를 잘 봐주시는 걸로 예우는 충분히 지켜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배하실 때 중앙을 잘 부딪혀주세요. 앞에 그 앞쪽을 부딪혀서 깨지는 경우는 그 판이 그날의 분위기가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인을 드실 때 지켜야 되는 에티켓. 후루룩 후루룩 쩝쩝 소리 내면요. 일본에서는 괜찮은 거지만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는 소리를 내면서 드시는 거는 에티켓에 좀 어긋난다고 할 수도 있죠. 특히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 좀 좋은 와인 나왔네 하고 약간 막 공기 불어넣으면서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꼴불견입니다. 와인을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 다 모여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와인 테이스팅을 할 거다. 그런 거라면 모르지만 누군가가 와인을 좋은 와인 들자고 갖고 왔는데 혼자서 막 와인을 막 테이스팅하고 있고 이러면은 굉장히 보기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분위기와 상황에 맞춰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와인 좋은데 뭐 좀 더 테이스팅 해볼까요? 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은 적당하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와인 잘 모르지. 난 와인 잘 알아. 이런 어떤 그 제스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 영화 저기 그 하녀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 이정재가 나오는데 굉장히 이렇게 와인 매니아로 나와요. 그래서 되게 거들먹거리면서 좋은 와인, 바롤로라고 하는 좋은 와인에 제가 얘기했던 이 저기 부르고뉴 와인잔 딱 들고 막 굉장히 거들먹거리면서 와인을 따라갖고 막 색깔을 보고 뭐 어쩌고 와인을 딱 마시면서 후 이러는 게 나와요. 되게 재수 없는 장면인데 이정재가 하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 막 따라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영화 보시면 굉장히 정치에 맞춰서 와인을 잘 마시고 있어요. 색깔 보고 향 한번 돌려보고 향 맡고 마시고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여성분들인 경우인데요. 와인잔을 하나를 놓고 좀 오랫동안 마시는 경우에는요. 립스틱 자국이 여기저기 막 붙어 있으면 조금 보기가 좀 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손 정도로 닦아주시거나 냅킨, 린넨 있잖아요. 린넨으로 손을 좀 닦으면서 간단히만 좀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막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고요. 요즘에는 대신 와인잔을 자주 갈아주거든요. 그럼 굳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와인잔에 이렇게 손으로 막 잡고 이래서 지문이 묻어 있거나 손자국이 나 있으면 약간 이렇게 잔 자체가 좀 깨끗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로 조금 그런 부분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꼭 닦으셔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와인잔이 비어가는데 그날에 만약에 외부에서 모임을 하고 있으면 소믈리에가 와서 따라주거나 아니면은
그날의 호스트가 와인 잔 비었네요. 와인 좀 더 드릴까요? 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와인을 계속 따라주게 됩니다. 비우고 나서 주지 않고요. 비워질 때쯤 되면은 그때 첨잔을 해줍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그날의 와인이 좀 많이 있다. 화이트 와인 마시고 로제 와인도 마시고 레드 와인도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다. 이러면은요. 뒤에 와인 마시고 싶어서 이 앞에 와인 더 이상 안 마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아 괜찮습니다 라든지 혹은 따라주려고 소믈리에나 호스트가 왔을 때 예, 괜찮습니다 라는 얘기를 잔 위에다가 손을 약간 대주시는 걸로 예, 괜찮습니다 정도가 되고요. 편한 사람이라면 그만 마실게요 라든지 다음 와인 마시고 싶어요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와인은 꼭 비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잔이 갔으면 비워야지. 이거는 한국적인 사고방식인데요. 와인은 음식이랑 안 맞거나 혹은 본인한테 안 맞을 경우에는 비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 먹을 수 있어요. 잔을 바꿔주거나 혹은 다른 잔에다가 비우시는 것도 절대 결례가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꼭 마셔야 된다라는 부분은 와인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충분히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잔이 비워져 가는데 호스트나 소믈리에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도 굉장히 결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를 해서 잘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원탁 같은 데에 요즘에 그 결혼식 가시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잔이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앉았더니 막 잔이 한 3개 정도씩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잔이 거의 부딪혀 있고 물잔 있고 이러면은 이게 도대체 내 잔인지 옆에 사람 잔인지 모를 경우가 있어요. 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좌빵 우물의 법칙입니다. 왼쪽에 있는 빵이 내 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물이 내 물이에요. 가끔 결혼식장에 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내 물을 오른쪽에 계신 분이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르신 그거 제 물이에요 하고 물을 바꿔주세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제가 또 왼쪽 사람의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 바퀴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있을 때 그냥 빨리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냥 어르신 좀 민망해 하시겠지만 그냥 바꿔달라면 바꿔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빵이 내 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물이 내 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잔이 내 잔이고요. 왼손잡이분 계시지만 음료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마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잔이 내 잔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요. 요거 정도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보통 포멀한 와인 그 레스토랑에 가면요. 화이트부터 마시고 레드, 그 다음에 가벼운 것부터 마시고 무거운 거, 그 다음에 드라이한 와인 마시고 스윗한 거, 이런 식으로 순서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돈을 내고 와인을 사서 먹은 경우에는 반드시 와인이 바뀔 때마다 글라스를 바꿔줍니다. 하지만 제가 와인을 들고 와서 레스토랑에 마시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하나만 갖고 왔을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두 개, 세 개 갖고 와서 화이트도 있고 레드도 있고 이렇다. 자, 그럴 때는 그 레스토랑에 조금 미안한 거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잔 닦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거라서 그때는 그냥 예의상 한 잔에다가 화이트부터 그냥 쭉 순서대로 마시고 아, 잔 안 바꿔주셔도 돼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와인을 갖고 갔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럼 레스토랑에서는 한 잔을 가지고 그 손님들을 다 치르게 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덜게 되죠. 그런 정도는 지켜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대신에 화이트 마시던 와인잔에다가 레드를 마시는 거는 괜찮은데요. 레드를 마시던 잔에 거꾸로 화이트는 못 마십니다. 예, 레드를 마시던 잔에 있는 여러 가지 탄닌이나 그 성분들이 화이트 와인에 섞여버리면 맛이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잔값을 따로 지불하시더라도 화이트 와인잔을 따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화이트부터 시작해서 레드로 가기 때문에 잔을 교체할 필요가 거의 없는데요. 거꾸로 혹시 누가 뒤에 왔는데 좋은 화이트 와인을 갖고 왔다. 그럴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꿔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와인을 배우시잖아요. 과제를 꼭 한 가지를 드립니다. 수업이 마치기 전까지 한 5주 남았죠? 예,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이서 와인 모임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4분 혹은 6분 정도씩 해서 꼭 와인이 있는 레스토랑에 가셔서 와인을 주문해 드시거나 와인을 갖고 가서 식사를 한번 같이 해보시는 거를 과제로 좀 드릴게요. 저 혼자인데요. 예, 그럼 친구 이번에 좀 사귀시고 예, 정 없으면 저를 부르세요. 예,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시흥에도 와인을 마실 만한 레스토랑이 있나요? 있어요. 예, 없으면 만드세요. 괜찮아요. 그냥 와인 갖고 가셔갖고 저는 오늘 저 팥칼국수 먹고 왔는데 거기서도 와인 마실 수 있어요. 와인 갖고 와서 먹겠다 하고 음식을 푸짐하게 시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친하세요, 서로? 예, 안 친하신가 보다. 지난번에 우리 저기 그 대부도 갔다 올 때요. 저기 그런 얘기들 좀 했었어요. 우리도 좀 식사 같이 하면 좋겠다고. 그날 좀 급하게 친해진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레스토랑이 아니라 그 대부도 와이너리 얘기했더니 그 한 명이 대략 한 2만 원 정도 되는 코스들이 있대요. 그래서 혹시 마지막 실습이나 그 전 실습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차를 좀 몰아서 가실 수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은 멀지 않죠? 그 저기 대리 불러도 예 저는 저희 집까지 5만 원 나와요. 예 그렇지만 혹시 할 수 있으면은 끝나고 한 뭐 한 시간 정도씩 고기 구워서 같이 드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 제가 세 번째는 못 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두 번째 해주셨으면 저도 같이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에 가까울 때 한번 따로 모여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대부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조금 친해지시면요. 그룹별로 좀 식사를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수녀님들 식사하시면 저도 좀 불러주시고 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다 제 눈을 피하고 계시는 예, 저만 부르시면 안 됩니다. 예, 저만 제가 그 26분하고 다 식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분이서 모이셔서 좀 부담돼요 이러면 그때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많이 바쁜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부르시면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이나 이런 걸 잘 활용하셔서 그룹을 한번 모집 보시고 번개도 쳐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광명으로 오신다면 예, 제가 환영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